안녕하세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아침 3분 공감입니다. 다가오고 싶을 때 다가오도록 항상 마음을 열어놓는 사람. 나를 즐겁고 유쾌하게 해주는 사람. 언제나 그렇게 내 곁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에겐 기분 좋은 사람. 차 한 잔에 인생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고 행복의 에너지가 넘쳐 흐르는 사람. 오늘의 공감 글에서처럼 3분 공감에서 아침을 함께하는 사람은 소중한 오늘 하루의 동반자이며 세상에서 제일 기분 좋은 사람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최고의 하루가 되시기를 응원할게요. 아침에 함께하면 참 좋은 글. 오늘은요, 기분 좋은 사람입니다. 살아가는데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눠서라기보다는 그냥 떠올리기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저절로 한아름 번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 안부를 묻고 가끔 요즘 살기가 어떠냐고 흘러가는 말처럼 건네져도 어쩐지 부담이 없고 괜시리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꼭 가진 게 많아서도 아니고 무엇을 나눠줘서도 아니며 언제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내려놓고 싶고 감침없이 내 안의 고통까지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심장이 따뜻한가 봅니다. 그 사람에게 눈물을 보여줘도 내 눈물의 의미를 알아주며 보듬어주는 한마디에도 나 살아가는 세상에는 빛보다 고마울 때가 있습니다. 다가가고 싶을 때 다가오도록 항상 마음을 열어놓는 사람. 그 사람이 내 가까이 있음은 나 사는 세상의 보람이고 은혜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나는 흔쾌히 나를 유쾌하게 해주는 사람. 바로 당신이라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그렇게 내 곁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에겐 기분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과 마시는 차 한 잔은 인생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고 행복의 에너지가 넘쳐 흐릅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기분 좋은 사람입니다. 글 구성 윤정근, 낭송 이운겸. 오늘의 노래 지아가 부릅니다. 내 마음 별과 같이. 반지만 들어 그대에게 선물했어요.
모습을 초라하게 볼지 몰라도